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 채널을 막 지속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올해 목표가 이제 1년에 책 100권 읽기 그리고 그 중에 10권은 원서로 읽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초반에 연초에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좀 부족한 독서량이긴 한데 지금까지 50권 조금 안 되게 읽었어요. 근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좀 부지런히 독서 좀 하려고 하고 특히나 원서 같은 경우는 연초에 굉장히 야심차게 책을 좀 여러 개 사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너무 원서 읽는 게 좀 어려워요. 왜냐면은 한글 책은 너무 제가 진짜 빨리 읽거든요. 원서는 확실히 속도가 더디다. 한글 책에 비해서.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읽으면 너무 이제 다른 책을 못 읽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외면하고 그동안 있었는데 최근에 그 유튜버 돌돌콩님이 이 원서들 재밌고 되게 페이지 터너들이라고 소개를 좀 해주셔가지고 그 중에 제가 좀 관심이 가는 두 가지 책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. 지금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고 오늘 도착했어요. 첫 번째 책은 콜린 후버의 Verity라는 책이고요. 두 번째는 조디 피코의 Small Great Things. 하반기에 좀 진득하게 원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. 요즘은 굉장히 체력이 괜찮습니다. 진짜 해가 늦게 뜹니다. 그리고 날씨도 선선해져서 이제 커피도 아이스커피 아니고 실온커피. 오늘 퇴근했고요. 저는 최근에 그 회사 지원을 받아서 월튼 스쿨에서 하는 플랫폼 스트래티지 그 서티피케이트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 한 3, 4시간 정도는 수업을 들어야 돼서 지금 퇴근하고 또 수업을 듣는 중입니다. 저는 사실은 뷰티 마케터이지만 운이 좋게도 플랫폼을 기획하고 개발할 기회가 좀 있었어요. 상하이에서 주재원으로 있을 때도 그 중국 SNS들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트렌드를 센싱을 하는 그런 플랫폼을 기획하고 또 개발자들이랑 개발을 했었고요. 그리고 뉴욕에 와서도 마켓 리서치를 하기 위한 그 플랫폼을 기획하고 개발할 기회가 있어서 또 그걸 런칭을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나름 커리어는 뷰티 커리어고 물론 그 플랫폼들도 뷰티와 관련된 플랫폼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늘 하던 그 똑같은 업무가 아니라 이런 신선한 플랫폼 업무를 하게 돼서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제 성격에도 엄청 잘 맞더라고요. MBTI가 INTJ인데 INTJ들은 어쨌든 뭔가 몰두하고 되게 탐구하고 로지컬 띵킹 하는 거, 카테고라이즈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플랫폼을 개발하는 일은 그런 제 성격이랑 너무너무 잘 맞아서 굉장히 재밌게 일하고 있고
그래서 흥미를 느껴서 이번에 회사 지원으로 플랫폼 스트래티지라는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걸 듣고 나면 이제 서티피케이트까지 나오는 그런 과정입니다. 오늘은 첫 번째 수업인 플랫폼 베이직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제가 해야 될 모듈들이에요. 뭐 여기 각 이제 강의가 이렇게 비디오로 나오고 오늘은 이 두 개의 비디오를 보고 그리고 하나의 self study activity를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선 비디오를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The David Hawk Professor of Management at the Wharton School. From the East Coast, it's in Co-op City, and the reason why I always it's important to note as well that digital platform. 요 안녕. 오늘은 비가 조금 오네요. 우산 가지고 나왔습니다.